네, 세 번째 시간 하나금융투자 전래웅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데이터를 또, 네, 또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 네, 네. 너무 제가 기대를 맨날 하면서 네. 네, 오늘 또 제 손에는 또 너무 좋은 자료들이 있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종목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오늘도 시황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예, 지금 방금 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 협정,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협정이 또 결렬됐다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다시 또 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네. 이런 호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긁어서 종목들에 대한 또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가져와봤고요. 알겠습니다. 네, 뭐 아마존부터. 네. 네, 저 분할을 했는데 저도 네. 이제 아까 앞서서 잠깐 또 얘기를 했던 네. 분인데 네. 저는 전래웅 부장님이 디테일하게 또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마존이 이제 분할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마존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그 발표한 자료를 또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캡처를 했는데 이제 영어긴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건 날짜만 잘 보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좀 이제 직역을 해놓긴 했어요. 예, 이제 이사회에서 20대 1의 주식 분할을 승인을 했고 최대 10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12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 결과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존이 1998년 11월에 1대 3의 분할을 한 이후에 24년 만에 분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표하고 시간에서 약 7에서 10%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 때문에 지금 약 한 5%, 6% 정도 상승하는 걸로 약간 눌려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0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대략 한 139불, 그러니까 대충 한 애플 정도 되는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 시점이 이제 언제냐, 예,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여기 5월 이제 나와, 그렇죠. 네. 5월 27일 날, 예, 레코드 데이시라고 여기 나오죠. 쉐어홀더스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이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내려보면은, 여기 고객분들의 어카운트에, 예, 반영되는 날짜는, 예, 준 3니까 6월 3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스플릿 돼서, 그러니까 분할이 돼서 공식적으로 거래하게 되는 트레이딩, 되게 되는 날은 6월 6일일 것으로 확정이 아니라 익스펙티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예,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회사의 네. 사정에 따라서. 근데 거의 웬만하면 이대로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맨날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언제까지 이 주식 사면 배당 받아요. 아, 그렇죠. 뭐 이게 어떻게 돼요? 맨날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해외 주식 본사 부서였을 때는 이 질문을 맨날 듣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오늘 팔면 언제 내 달러가 네. 들어오나요? 네.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라 사실 이 분할이 반영되는 날짜 지금도 막 채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사실은 없죠. 언제까지 사면은 분할이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 분할된다고 해서 내 주식 수는 늘어나겠지만 그 금액 자체가 뭐 뻥튀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분할이 돼도 뭐 거래하는 용이성이 생기고 개인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고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분할을 하건 안 하건 고객들한테는 예,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뭐 대박이 터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의미는 없지만 정말 의미는 없지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달력 기준으로 해봤고요. 아까 공시 자료에서 보시면 5월 27일 날이 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현지 결제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트레이딩 데이트를 5월 25일 수요일 날 아마존을 매수했다. 그러면 미국 현지 기준으로는 T 플러스 2일 날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결제일이 현지 기준으로는 동일하죠. 한국 주식을 할 때랑. 한국도 T 플러스 2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결제일 되는 건 하루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 플러스 3일입니다. 국내 결제일은.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에 휴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25일 날 주식을 샀다면 사실상 이날 T 플러스 3일 되는 날에 국내 주식에 내 거래 내역의 원장에는 매수한 내역이 찍히는 게 요 날짜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미국 휴장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휴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래 내역에 찍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결국 주주명부에 들어가는 건 미국 기준이 중요한 거니까 네.
이날까지 사신 분들이 이날까지 주주 명부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 예. 근데 뭐 혹시나 또 증권사와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저도 본사 부서에 있으면서 그 큰 기관들 주문을 대신해서 할 때 매도를 하고 그 매도 대금이 들어올 때 실제 정해진 날짜에 매도 대금이 안 들어왔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뭐 은행하고 현지 브로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죠. 내가 내 주식을 애플 팔았는데 왜 정해진 날짜에 결제가 안 들어오지?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딱 맞춰서 25일에 사지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이날 사도 배당을 받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굳이 꼭 뭐 이 전날까지 사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때그때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예, 현재 기준일이 이날이기 때문에 예, 25일까지 사신 분들은 배당 아, 저 주식 분할 주수가 반영이 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6월 3일 날짜에 현지 기준에서 잔고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도 이때 반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주말 사이에 아마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 6월 6일에 정규장 시작을 할 때 고객분들 잔고에 실제 분할이 반영된 19주가 추가로 들어와서 거래를 시작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뭐가 얼마 안 됐느냐. 혹시 해외 주식을 최소 5년 이상 최근에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3배 레버리지 ETF나 ETN들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 분할 거래하는 날까지도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 거래를 중지시켜 놨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ETF 3배짜리 ETF를 한 주를 20분의 1로 똑같이 지금처럼 분할을 한다. 그러면 이 19주가 현지에서 뭐 예를 들면 수탁은행이 시티인데 시티에서 한국 예탁 결제원 들어와서 여기서 반영을 하고 각 증권사 결제원 모부에 뿌려줘서 고객 잔고에 반영된 데까지 시차가 걸려요. 근데 어쨌건 그 시차를 동안에 딱 분할이 거래되는 그 시점하고 우리나라 예탁결제원하고 이걸 딱딱 맞춰서 하기가 그동안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당장 내 주식이 20분의 1로 분할돼서 거래가 되는데 그 증권사에서는 이게 잔고에 반영되는 하루 이틀의 시차가 반영될 때까지 거래를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내가 뻔히 보면서도 못 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결제 업무부나 회사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어떤 업무 간의 혁신을 통해서 미리 20분의 1이라고 반영을 해서 일단 가원장으로 이제 반영을 시켜서 딱 지금처럼 6월 6일 날 20분의 1로 된 것처럼 거래를 할 수 있게 거래하고 예, 사후적으로 뒷단에서는 좀 주식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건 증권사에서 알아서 뒤에서 처리를 하고 네. 일단 고객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본인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예, 여기서 어떤 그 어떤 회사는 이날에 딱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뭐 조금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일단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뭐 증권사에서 네. 돈을 미리 땡겨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뒤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땡기는 개념이 아니겠죠. 아 그래요? 그럼. 네네. 주식 가격을 그러니까 네.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2,700불을 네. 20분의 1로 나눠서 이제 130몇 불짜리로 원장에 대해 매입가를 바꿔주고 그리고 주수가 한 주 있던 걸 20주로 바꿔주는 거니까. 네. 사실 그렇게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고객의 원장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결제 업무부나 준법 같은 것과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는 거래를 막는 데도 있을 거고요. 네. 어떤 증권사는 그냥 6월 6일에 분할된 걸로 반영돼서 바로 거래된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부장님 설명을 듣는데 딱 떠오르는 게 네. 저도 부장님하고 같이 현업에서 이제 고객분 응대하고 있지만 이 작은 설명할 때도 지금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정을 딱 달력에 표시하시고 또 만에 하나의 경우, 만에 하나의 경우, 만에 하나의 경우 설명해 주시잖아요. 저렇게 꼼꼼함 역시나 데이터면은 완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디테일한 설명. 저도 지금 보면서 이제 배웠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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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서 통하는 뭔가 있다. 저 정도로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 5월 말이나 6월 이후 초쯤에 아마 이런 것들을 미리 겪을 수 있을까봐. 예,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제 편하실 테니까 뭐 사실 분할이 뭐 엄청나게 큰 뭐 그런 게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체크를 그때 가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그리고 드릴게요. 이번에 그 아마존이 뭐 다우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네.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요 이제 분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CNBC에서 이제 또 바로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존닷컴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주식 한 종목의 가격에 따른 가정 평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S&P 500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의 어떤 포인트와는 좀 다르죠. 뭐 다우존스가 얼마 했습니다 하면 그건 가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3대 지수 중에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여기 제가 쭉 써놨죠. 예. 다우지수는 개별 종목의 주당 가격의 가중치를 반영해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수록 지수 계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근데 이제 아마존이 가격 주가 자체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30개 종목 중에 12번째 작은 가중치를 갖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월마트와 비슷한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CNBC의 예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 CNBC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월그린 부츠가 혹시나 빠지게 되고 그 자리를 아마존이 채울 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쯤에 그때 알파벳이 구글 저 분할을 발표했을 때 네. 그때도 IBM이 빠지고 구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현재 엔비디아도 시스코랑 교체가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결국은 최근에 들어온 다우존스에 지수에 편입이 된 애플이랑 그리고 조만간 구글 그리고 이미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제는 아마존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올드한 지수라는 좀 이미지가 이제는 좀 깨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우존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글쎄요. 뭐 네. 아무래도 약간의 수급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뭐 다 느끼시겠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S&P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지난번 이제 이 시간은 아니고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제가 초기에 출연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다우존스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S&P 500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인덱스나 그 어떤 그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는 펀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무슨 경 수준의 자산이 이 지수들을 써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우존스보다는 S&P 500이 당연히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다우존스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수급의 뭐 이런 뻥튀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약간의 뭐 그 편입되는 시점에는 약간은 도움은 있지 않을까. 예,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JP모건이 또 이제 아마존닷컴을 좀 긍정적으로 네. 네, 이번에 또 전망을 좀 내놨는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 뉴스는요. 네. 그 분할 발표하기 전날 그러니까 저희 어제 장이 좋았었죠. 네. 어제도 아마존이 정규장이 한 2% 정도 올랐었어요. 예, 2%였나 3%였나 그랬는데 그 올랐던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JP모건과 글로벌 IB들이 최근에 일제히 또 아마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랬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코멘트를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어떤 뭐 굉장히 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포인트가 있어서 팍 튀었다기보다는 예, 그냥 지금 현재 아직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4분기 전자상 거래액을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뭐 전망치보다 약간 하회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돼 있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콜이 나오는 건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역기저로가 있었던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누렸다가 다시 역기저로 이제 막 해서 최근에 주가가 밀렸었는데 이제는 주가에 그게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에서 지금 계속 아마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셔도 사실 뭐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네. 결국 주식은 또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 그동안 안 좋다라고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이제 바닥에서 턴이 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예, 이런 식으로들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는 네. 거라서 어쨌건 아마존을 탑픽 종목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저 아마존도 저도 이제 작년부터 꽤 오래 봤는데 저 종목 탑픽으로 종목 유지가 된 지 한 6개월 됐거든요.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이젠 갈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달 뒤에 이젠 갈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진짜 갈 건지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종목이긴 해서 참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JP 모건이든 모건스탠리든 계속 이제 탑픽으로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존에 대해서. 근데 네. 실제로 영업점에서도 이제 예전에 빅테크라고 보통 메가 대표적이었잖아요. 방 지나친 메가 와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은 장에 날아다녔거든요. 그럼 그렇죠. 30% 50% 그러니까요. 올라갔는데 아마존은 계속 기니까 요즘 실제로 영업점에서 부재함도 느끼지만
고객님 그 아마존 좀 사보시죠 그러면 아 아마존이 싫다고 나머지만 네. 사라고 이러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외면받았던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자산이었는데 맞아요. 전 지난주 부장에게 좀 감사하게 지난주에 네. 그 미국의 562개 기관들 중에서 네. 아마존을 제일 많이 늘렸다 그 뉴스 보고 저 약간 관심 가졌거든요. 네. 네네 네. 그거 보고 네. 좀 사도 되겠다 해서 좀 샀는데 운 좋게 네, 타이밍 딱 맞게 저점에 사서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분할 발표까지 또 났고 네, 그렇죠. 운 좋게 아, 뭐 둘이 뭐 주고받고 그런 사이예요? 운 종목? 좋게 네. 덕을 좀 봤죠. 아, 제 갑자기 덕을. 다음에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도 껴주세요. 네, 같이 가시죠. 아, 예, 예. 축하드리고요. 네. 이래서 3%를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실제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IB들에서 콜 레포트가 나올 때는 사실 한국에서는 레포트가 콜 레포트가 나와도 무시되는 경우도 많고 주가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는 약간 비효율적, 효율적 비효율적 그 정확한 표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하고 그게 정확히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최파고님이 또 예, 조금씩 사고 있다고 하니까 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타이밍을 네. 진짜 잘 맞추더라고요. 아, 네. 네, 제가 옆에서 네. 방송 없이 네. 물어보면은 네. 아 이렇게 샀다 이러면 한 다음 날에 뭐 갑자기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예,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타이밍은 하니까. 실력 아니면 운이에요. 다 아, 운입니다. 아, 네. 실력 아닙니다. 타이밍 겸손까지. 아, 네. 진짜 열받아 가끔 보면. 네. 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또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2월 판매 지표 공개를 했는데. 네. 테슬라를 얘기하는 사람은 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테슬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비판도 하실 거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내 편이 나왔다 막 이러실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계속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자 저희가 정신이 없었죠. 어제 이제 대선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안타깝지만 러시아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항상 월 초에 예, 테슬라에서는 중국의 판매량 지표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 3월 초에도 2월 달 판매량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달 빨간색 진한 색깔이 요번 1월 달이었거든요. 네. 예, 이거 나왔을 때도 제가 한번 모닝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1월 달보다 줄었죠. 근데 사실은 예, 2019년과 아 2020년과 2021년 대비 늘어나는 폭으로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내수와 수출 부분이 있었는데 전년 대비 208%가 신장된 수치였었고요. 1월보단 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춘절이 있었거든요. 예, 춘절이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있었고 네. 그리고 7월에 예, 한 개 라인에 셧다운이 있었고요. 나머지 한 개 라인도 3일 동안 셧다운 고려를 했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굉장히 테슬라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굳이 찾지 않아도 맞아요. 너무 정리를 잘해주신 네.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했길래 제가 또 예, 감사하게 또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렇게 실제 예, 생산돼서 판매된 거와 실제 그 생산됐던 일수를 나눴을 때 평균적인 인도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1월 달 대비 2월 달이 예, 확실히 신장된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1월보다는 줄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좀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좀 밀릴 때 좀 약간 묻힌 것 같아요. 그 게리 블랙, 예, 테슬라. 예, 테슬라를 굉장히 오래 커버해 오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테슬라 시총이 예, 4트릴리언, 예, 4천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와서 또 뭐 테슬라 엄청 또 뭐 광판에 뭐 이러시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캐시보다 더한 사람이네요. 예, 저의 의견이 아니라 게리 블랙의 의견인데 예, 한번 보자는 거죠.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좀 테슬라를 오랫동안 잘 커버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런스지에서 테슬라 전문가인 게리 블랙이 예, 4트릴리언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2030년 지금으로부터 약 8년 뒤에 전기차 침투율이 60%가 된다고 했을 때 전기차 중 점유율의 20%를 테슬라가 차지할 거예요. 연간 천만 대를 인도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작년에는 96만 대니까 약 100, 죄송합니다. 100만 대 정도로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7년 뒤에는 10배 정도씩 10배에서 15배씩 늘어서 1000만 대까지 늘어난다는 어떤 가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밸류를 30으로 봤을 때 현재 나스닥 밸류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30으로 기준으로 봐서 시총을 이렇게 추산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뭐 862빌리언이니까 약 한 뭐 900조에서 1000조 이 정도 수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배? 한 4배, 4.5배 뭐 네.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저게 중요한 네. 게 그 4000조로 가는데 네. 언제 가느냐가 봐야 되거든요. 4000조 간다는 게 올해 4000조 간다가 아니라 저기 나온 것처럼 2030년에 현재 8년. 네. 현재 이제 캐파가 100만 대 정도 레벨에서 금융권에서는 약 70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 테슬라 자체에서는 1000만 대 정도. 그래가 공격적인 가정은 1000만 대, 좀 보수적인 가정은 700만 대 정도인데 만약 1000만 대를 달성한다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그 정도 레벨로 간다. 저게 중요하죠. 1년 만에 4배 간다 아니고 10년에 네. 걸쳐서 4배 정도 간다. 아니요. 네. 그게 중요하죠. 아니 네. 이 4천조 간다 그러면 다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게 바로 간다가 아니라 2030년까지 캡 그렇죠.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과거를 돌아서 보면은 과거에 그때 캐시 우드나 네. 게리 블랙이나 또는 몇몇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그 여러 커버를 하셨던 분들이 몇 년 저희가 지금 다 까먹어서 그렇지 사실 몇 년 전에 돌아봤을 때 그분들이 테슬라가 시가총액 천조 갈 거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그때도 코빵이 켰었잖아요. 근데 갔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분 자체 의견이기 때문에 2030년을 어떻게 전망을 하겠습니까? 당장 저희는 지금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테슬라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고요. 그냥 지금 수준으로 요대로 요 수치를 넣어서 추정을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될 거야 라는 어떤 추정을 단순하게 해본 거니까 네. 참고를 해보시되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건 오로지 전기차 제조된 부분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FSD 자율주행 기능이나 AI, 뭐 로봇, 에너지, 뭐 보험,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뭐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 스파이스X라든가 뭐 스타링크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테슬라의 굉장히 강성 주주분들은 이것까지 넣게 됐을 때는 저 4트릴리언이 10년이 아니라 5년 내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의견을 또 무턱대고 말도 안 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게 테슬라가 예전에도 터무니없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잘 또 트래킹 해보면서 이대로 정말 보여줄지 아닐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걸 참고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면 그냥 바로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요건 넘어가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제가 계속 테슬라 말씀드릴 때 독일의 베를린 승인이 언제 나느냐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완벽한 승인은 아니고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정신없었던 사이에. 그래서 4일날 독일의 이제 그 베를린 옆에 브랜덴부르크 주에서 예, 환경당국이 환경영업보호법에 따라서 2년 만에 조건부 인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총리는 이 결정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어떤 리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를 했지만 여기 있는 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계속 이제 미루다가 배터리 공장까지 추가로 짓기로 하면서 이게 더 일정이 늦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IR 자료 한번 분석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현재 지금 베를린 공장 모습이거든요. 이미 다 생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가 전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슬라가 실제 본인들이 어떤 리스트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일시 인가만 받고 자체 위험 부담 하에서 공장 건설을 이미 거의 마무리한 단계예요. 그래서 승인만 나면 바로 찍어서 인도를 하겠다라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건부를 승인을 해준 거라서 현재 지금 승인이 안 났는데도 이 안에 근무하고 있는 독일의 종사자들이 3천 명에 달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승인이 되면 연간 50만 대의 캐파 공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델 Y를 위주로 일단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델 3보다 약간 SUV 모델인 모델 Y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 공장이 실제 돌아가고 또 모델 Y를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캐파가
텍사스거든요. 텍사스 오스틴 공장까지도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 모델Y 수급이 뚫린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모델Y 예약을 하고 뭐 6개월 기다려야 됐다면 이제 그 기한을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뇌피셜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승인 조건부 승인 뉴스가 있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CPI 발표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네. 뭐 7.9. 네, 네 그러면은 아나 네, 나왔네요. 자 지금 CNBC 잠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네 CNBC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네 지금 2월 CPI가 7.9%가 나왔다. 그래서 프라이스 프레셔가 익스펙티드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았다라고 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 7.8을 예상했는데 7.9니까 네. 예,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아 근데 이 부분이 어쨌건 나왔는데 결국은 다음 주 이제 FOMC가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주 FOMC 때 3월 15, 16 때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사실, 청문회에서 이제 0.25% 정도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이미 어느 정도 네. 얘기는 해서 네. 이게 뭐 네. 다시 0.5로 갈 어떤 건덕지는 안 되겠죠? 글쎄요. 사실 네. 좀 제가 파월 연준이라도 연준 네. 의장이라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다면 과감하게 0.5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네. 저도 그렇게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지금의 인플레를 좀 잡으려는 시그널을 주려면. 근데 분명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0.25 수준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3월 16일 날 다음 주죠. 시장에서 좀 다들 우려하고 계신 것들을 알고 러시아. 계시겠지만 러시아 이제 네. 디폴트가 그때 국채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게 약 2천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몇만 불이었는데 대충 환산하면 1,700억인가 하여튼 2천억이 좀 안 되는 이자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뭐, 그 정도를 못 갚을 정도 돈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그 신용평가사들에서는 그 이자 지급을 상환을 제대로 16일 날 할 수 있을지 그걸 못하면 또 몇십 년 만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푸틴이 혹시나 또 지금 약간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못 갚는다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뻗대고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또 걱정이 한편으로는 되고. 그래서 아직은 저도 조심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는 있으나 네.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들까지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저희 예.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자료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네. 짧게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애플이 또 이제 신제품 공개를 했잖아요. 네. 네,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그 5G 중저가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본 단가가 429불이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5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우석 부사장님은 이건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지금 시장이 너무 심각하니까 네, 큰 그렇죠. 이슈가 안 된다 이게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도 네. 이게 뭐 장이 좋은 상태였으면 또 굉장히 관심을 끌었을 텐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네.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 약간 묻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아, 또 애플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군 이런 그렇죠. 걸 아실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것도 사실 그날 좀 얘기했을 때 약간 화제가 됐던 게 이런 거였어요. 애플 TV 플러스에서 금요일 밤마다 이제 야구 경기 중계를 하는 걸 하기로 했다. MLB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뭐 그게 대단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미국인들이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여기서 MLB의 생중계가 된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 유인할 것들이 꽤 많을 거다라고 의외로 폰도 주목을 했지만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네. 게 있었고 그래서 또 우리 강성론자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한 건 주목해야 될 게 A15 칩이 탑재됐다는 거다. 이게 굉장히 고성능인데 중저가 싸게 내놔서 자기는 기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A15 칩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쪽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봐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겠으나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네. 기존의 전작 모델에 들어갔던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전작인 A14보다
43% 가까이 속도가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고 뭐 데이터 저장하는 캐시 메모리도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고 근데 이게 다음 차세대 이제 일반 아이폰 14가 아닌 중저가 모델에 더 좋은 이 칩을 넣었다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고객들의 또 뭐 유인을 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가 발표가 되고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210불 목표 주가를 유지를 했고 여기서도 코멘트가 예, 애플이 금요일 밤에 MLB 경기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게 애플이 처음으로 라이브 스포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신제품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애플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얘기하는 모습이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오늘 아마존, 테슬라, 애플, 네. 빅테크 종목들의 어떤 업데이트를 그냥 한꺼번에 네, 가장 많이들 투자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다 준비하신 거는 다 끝나신 거죠 오늘? 네, 뭐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뭐 맨날 맵 보여달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지금 맵이 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존하고 네. 정유주만 빨간색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지금 좀 예, 그 협상이 결렬되고 지금 CPI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현재 마이너스권에 있다. 네, 이렇게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부분만 녹색이고 나머지가 피바다. 네. 네. 피바다 무섭습니다. 그런 단어 쓰지 말아주세요. 예. 두렵습니다. 장중에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니면 장전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세 번째 하나금융투자장 전래현 부장님 또 오늘 빅테크에 관련돼서 너무 좋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오늘 너무 감사한 말씀 예, 전해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